전남 브리핑입니다. 중국과 호주 등 8개국 해양 치안 공무원들이 여수 해양경찰서 등을 방문해 경비 함정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2일 이들은 여수 바다 파출소에서 연안 구조정 승선 체험 등을 통해 해양경찰서와 현장의 상황관리 체계와 해상 치안 업무를 안내받았습니다. 이번 초청 행사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이달 25일까지 이어지며 각국의 해양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3 장흥 회룡포 이순신 축제가 다음 달 1일 장흥 회룡 진성과 회진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12척의 판옥선, 회룡포 시간여행을 주제로 연출되는 해상 퍼레이드와 3도 수군 통제사 입성식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봉산 탈춤 등 전통 예술 공연과 역사 퀴즈, 회룡포 가요제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주로 조경수나 농경지 과수를 갉아먹는 미국 흰불나방이 확산되면서 산림당국이 경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진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철저한 방제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도심 가로수나 조경수, 과수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여름철에 벚나무 등 화렵수의 잎을 갉아먹어 심할 경우 나무가 죽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한 번쯤 바쁜 척, 일하는 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 슬랙이 가장 일하는 척하는 시간이 많은 나라의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이 일하는 척하는 시간에는 업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가 4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일본이, 3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순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근무 시간의 28%를 일하는 척하는 데 쓰며 미국과 공동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가장 많이 몰두하는 국가 1위로 꼽힌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해당 설문조사 담당자는 임원들이 실질적인 성과 대신 눈에 보이는 활동을 바탕으로 인사평가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행적인 업무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역시 성실함하면 한국인, 해외에서 일하는데 같이 일해보니 정말 그렇다 등 공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지역 자활센터가 방화복 전문 세탁업을 통해 매출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지역 자활센터는 최근 광양과 여수, 보성소방서 등 16개 119 안전센터와 함께 특수 방화복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장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내 최초로 방화복 세탁을 시도해 인근 지역으로 수요처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 방화복은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을음이나 오염을 제거할 때 세탁과 건조 과정이 까다로우며 정교한 수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이 방범 CCTV 설치를 위한 기탁금을 광양시에 전달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17개 기업은 시민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비용 1억 7,900여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해 방범용 CCTV 1,200여 대를 운영하고 관제요원 17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240여 건의 사건을 전파해 사건 사고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